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성공 투자 레시피 듣고 왔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들어가기 전에 세미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액 투자로 강남권에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 소액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세미나에 오는 분들의 기준에 맞게 또 이제 알려주시는 건가요? 예, 소액 투자 물론 이제 금액 가지고 있는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네. 이제 일단 중점을 두는 게 작은 금액이니까 투자를 못할 거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액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강남권에 들어가는 그런 소액이라고 하면은 한 7천에서 한 1억 사이 네. 네, 전세를 끼고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때가 어디냐. 우리가 이익을 내는 거는 뭐 이익을 낸다고 쳐도 항상 중요한 게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은 최저 이익을 내느냐예요. 그러니까 네. 어떤 지역의 선점에서 들어가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결국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실물 자산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네. 중심 지역은 많이 오를 것이고 네. 외곽은 작게 오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책인 중심 지역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어떻게 또 투자를 해서 언제 또 우리가 빠져나오는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 건지 이런 것들이 투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시면은 눈이 좀 뜨이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액으로 서울의 중심지 그중에서도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고요. 저희는 026766-0200번으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혹시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예. 지금 위대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네. 그 잠실에 네. 1cm 쪽으로 이사를 저기 하나를 더 살까 그래 가지고요. 네, 네. 아, 그럼 1cm는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투자에다가 한 몇 년 후에는 이사를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례 신도시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데 잠실 1cm를 매수를 해서 나중에 거주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곳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소장님 만나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지금 위례에서 이쪽으로 지금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기 리센츠 쪽에 예예 예, 가족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아예예아 이쪽 쪽으로 아 이쪽으로 오시려고 네네 이쪽에 몇 평 보고 계세요? 리센츠 48평짜리요. 식구가 많으신 모양이에요. 아네 48평 예예 예.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잠실이잖아요. 네네 송파의 중심은 잠실이에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지금 이쪽에 호재가 있을까요? 이 주변에? 글쎄, 그 저기 삼성동 그 저기 개발하는 그거. 아, 한전부지 개발하는 거? 예예. 예. 그런데 그거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네네. 그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이 종합운동장 개발이에요. 아,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 종합운동장이요? 예, 예. 예, 이 개발의 호재가 상당히 큽니다. 엘스나 리센츠나. 네네. 엘스나 리센츠나 가격이 비슷하게 오르거든요, 사실. 네네.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이 리센츠는 이 안에 학교가 다 있잖아요. 네. 예, 학교도 있고 해서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가 앞으로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아파트죠. 그렇죠. 예, 2008년도에 네. 이미 새 아파트로 바뀌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직접적인 투자 가치는 없지만 이 간접적인 호재가 커요, 지금. 간접적인 호재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이 20억이 넘어가잖아요. 네. 예, 20억이 넘어가 48평 20억 넘어갈 거예요, 지금. 나온 거 보니까 한 23억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23억. 예,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3억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도 그렇고 이 아파트도 그렇고 네, 네. 예, 이 트리지엄도 그럼 더불어서 오를 거고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거주까지 생각하신다면 저는 들어와도 지금 들어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 예,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오세요. 조금 있으면 네. 또 오를 거예요, 좀 더. 아, 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나중에 거주까지 생각을 하시니까요. 매수해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 송파에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올림픽 경기장 그쪽에 잠실 경기장에 개발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아파트를 사기에는 좀 금액이 부족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송파에 있는 다세대를 산다거나 뭐 오피스텔을 사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거 괜찮을까요? 매수를 해도? 어떤 거요? 뭐 다세대나 오피스텔이요. 송파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강남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이제 소위 이제 빌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런 빌라들은 이게 저도 안 오를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오르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젊은 직장인 수요가 많아서 네네. 오피스텔도 오르고 네. 이 다세대 주택도 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래된 건 안 되고 새 거 해야 돼요. 신축으로. 예, 새 거를 사야지 오르지. 오래된 것들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좀 뭔가 정체되거나 떨어지지 그게 이제 하나의 약점은 약점인데 그래서 새 것들은 사도 금액에 맞춰 사도 결국은 오른다. 그 대신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이제 매도 전략을 세워야 돼요. 아, 네.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뭐 찬성 의견입니다. 네, 예. 다세대나 오피스텔은 신축으로 골라야 되고 또 나중에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026766-0200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강동구 고덕 아이파크 25평 보유 중인데요. 네. 지금 전세 주고 있고요. 네. 지금 한번 지금 갈아타려고 생각 중인데. 네. 고덕의 미래를 보고 조금 보유할지 아니면 그거 매도를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가 광진 극동 2차, 송파 네. 패밀리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약간 좀 중심 쪽으로 오려고 하거든요. 네, 네. 예, 그거 좀 상담 드리려고요. 네, 고덕 아이파크 25평대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데 전세를 주고 계시고 앞으로 예. 고덕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예. 이제 또 중심권으로 갈아타기를 해봐야 될지 고민 중이신데요. 수장님께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거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거는 지금 분양할 때 들어갔어요. 분양할 때? 예, 예. 그럼 지금 가격 많이 올랐겠네요, 그렇죠? 많이는 아니고 많이는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한 9억 9억대 이 예, 예. 정도 되죠 지금. 9억 중반 합니다. 네, 그러니까 9억대 9억 중반. 예. 25평 9억 중반. 예. 9억 중반. 이거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예. 예. 얼마나 올랐죠 그때? 분양가가 좀 셌었습니다 그때. 예. 6억대 초반이어가지고. 얼마요? 6억대 초반. 아 맞아요. 예예. 예예. 그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물론 뭐 이쪽에 이제 그 이 고덕 주공들 다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예, 예. 이제 물량이 좀 많지만 지금 물량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 역전세 생긴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진 않죠. 예, 예. 예. 조금 전세가는 좀 약세인데. 그렇죠, 약세인데 역전세란 얘기는 없죠. 예, 예. 우리 저기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도 전문가들이 역전세 생긴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안 생겼죠. 여기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이쪽이 바로 이제 고덕 비즈밸리잖아요. 예, 예.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이라는 거 아시죠? 예, 예. 예, 여기 뭐 여기 이제 일자리들도 많이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오고 하여간 일자리 이 강동구의 최대 일자리가 이쪽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지금 9호선도 이 고덕역에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5호선인데 여기 또 9호선도 들어와요. 그리고 네. 여기 센터 근린공원 상거리로 본래 9호선 연장선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 아마 이쪽으로 조금 비껴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네, 예. 예, 오른쪽으로 아마 이쪽 라인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이쪽 새 아파트들이 있는 분들은 이, 더 옆쪽으로 원해요.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일단은 뭐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확정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도 또 멀지가 않아, 이 아파트하고. 그래서 역세권이라서 예,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이걸 매도하고 만약에 강남 쪽으로 간다면, 송파든 간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좀 길게 보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올림픽 뭐 패밀리 아파트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저기 어디지? 저 자양동. 예, 극동도 그 한강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 거기가 자양 2동인가요? 광장동입니다. 아, 광장동. 거기도 사업성 괜찮거든요. 예, 거기도 사업성 괜찮아서 둘 다 아파트 괜찮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 매도하는 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도 그, 매도 시기가 좀 고민스럽긴 하다.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가지고 있다가 좀 더 이쪽에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가격 형성이 될 거예요. 새 아파트들이. 그러면 이 아파트도 좀 더 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그때를 타이밍으로 봐서 파는 게 맞지. 지금 매도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리고 그 두 아파트들이, 먼저 얘기했던 두 아파트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아파트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 예,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옮겨가는 거는 맞죠? 시간을 갖고. 예, 맞습니다. 옮겨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아타기는 찬성인데 지금 가지고 계신 고덕 아이파크가 남아있는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깝다고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내도를 고민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고요. 또 이번에 고덕동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 고덕 주공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잖아요. 예. 주변 환경들이 다 좋아져서 그쪽보다 또 명일동에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고 거든요. 명일동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어때요, 소장님? 명일동이 사실은 가치가 더 저는 크다라고 보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재건축 연안들은 다 됐는데 아직 재건축을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이제 좀 하려다가 멈칫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 명일동은 전체적으로 다 또 재건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거 하고 이제 아직 시작이 안 된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래서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명일동 쪽이 오히려 앞으로 재건축이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만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사실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개발 호재를 본다면 명일동도 참 좋다 이런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참고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 026766-0200번으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저는 인천 부평구 측정 2지구라는 그 재개발 구역인데요. 거기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25평 4개하고 30평 하나를 이렇게 5개를 지금 보유 중이에요. 얘가 이제 2년 뒤면 입주를 하는데 이 지역의 향후 전망이나 임대 사업을 해도 서울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워낙 분양가가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5개를 다 가져가서 임대 사업을 내야 될지 아니면 몇 개를 지금 한 1억 정도 시세 차익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돼가지고요. 임대 사업 향후 전망이나 이제 매도 시기 이런 거 좀 여쭤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임대 사업자를 내시려고 이 부평구에 있는 10정 2지구 재개발 지역에 5채 정도 25평대를 4채, 30평대 한 채를 가지고 계신데 2년 뒤에 입주가 되는데 이곳을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서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될지 고민 중이신데요. 네,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여기 근데 5채나 가지고 계세요? 예, 아니 워낙 분양가가 저렴하고 해서 서울은 계속 오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 여기도 서울이 오르면 새 아파트니까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역세권이라서 좀 가깝고 해서 그냥 이렇게 월세는 그 시세 차익하고 월세 두 마리 다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으로 그냥 갖게 됐습니다. 좀 저렴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피 붙었잖아요, 많이. 한 1억 정도 시세 차익이 지금 생겼습니다. 1억 정도 지금 차익이 그 피가 붙었으면은
예. 지금 다섯 채라면서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예. 5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저희도 피를 예. 좀 주고 사가지고, 예. 한, 뭐, 이렇게 좀 이제 그거보다는 작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자, 그런데 입지는 좋아요. 입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그 뉴스테이로 진행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재개발을 하면서 8년 예. 임대. 예, 예, 예. 예, 임대 이렇게 섞여서 뉴스테이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분양가를 좀 저렴하게 잡았을 거예요. 예, 예, 예. 예, 분양가를 좀 저렴하게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 임대를 주면 8년 동안 어떻게 해요? 못 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예, 그래서 네. 내지 않으신 게, 아직 안 내고 전화 주신 게 잘한 게, 왜냐면은 이거를 8년 동안, 저는 그 우리 임대 사업자 8년짜리 있잖아요. 4년짜리 하고. 예, 예. 그런데 예. 8년짜리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갖는 게 뭐냐면은 8년 동안을 내가 임대를 준다고 쳐요. 8년 예. 동안을 임대 주는데 8년이 끝나서 내가 팔려가는 시점에 시장이 완전히 뭐 경제가 침체한다는 시장이 안 좋아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모르죠. 예, 예, 예. 너무 맞습니다. 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예. 저는 다섯 채를 가지고 계시니까 위치가 괜찮거든요. 여기가 규모도 그렇고. 아, 예. 예, 그래서 예, 예. 다섯 채 정도 가지고 계시면은 한 채 정도는 뭐 남겨 놓으셔도 되는데 예, 예. 이 네 채 정도는 이걸 빨리 매도를 하시고 사실은 사는 데가 이쪽이세요? 아, 예. 지금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아, 인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인천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요. 예, 예. 서울 쪽으로 오세요. 이 돈을 서울 쪽에다가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예, 서울 쪽에다 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나중에 가치가 인천에 여기에 가서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건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다섯 채나 되니까 제가 한두 채 있으면 몽땅 다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텐데, 예, 예. 혹시 모르니까, 예, 한 채 정도는 남겨놓으시고, 네 채는 매도를 하셔서 그거를 서울의 어떤 중심 지역에 뭔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훨씬 커질 수 있는 이런 곳에 진입을 하셔야 오히려 이 차익이 재테크로서 저 차익이 더 커지고요. 성공한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예. 제 말은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 90%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번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잡아서 움직여 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가 프리미엄이 계속 붙는 그런 지역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섯 채 네, 중에서 한 채 정도는 남기고 네 채는 이제 매도를 하고 그 돈으로 이제 서울로 들어오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꼼꼼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10정 2구역 이 재개발 구역에 다섯 채나 가지고 계신데 아마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주거 환경이 더 개선이 된다는 점이 좀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서울에 보면 방배동 지역에도 뭐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방배 지역에서는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뭐 방배 5구역 오격이 괜찮고요. 네. 방배동은 전체적으로 거기가 이제 단독주택들이 네, 네. 이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해요. 거기는 네. 이제 방식은 재개발 방식인데 아.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는 아마 그쪽이 전부 다 개발이 되면은 구역을 떠나서 네. 상당히 그 서초구의 노른자의 지역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배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관심 있던 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026760200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또 샵 8181 문자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듣고 있는데요. 문자 들어온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인데요. 성남시 산성역 포레스티아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어떤 평형대가 좋을까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투자 목적인데요. 성남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몇 평대가 가장 좋을까요? 이 지역의 색과 좀 맞는 곳들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쪽에는 근데 이제 뭐 몇 평대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 보면은 네. 아마 이제 투자는 확정을 하고서 네,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포레스티아가 내년에 입주인데요. 네. 물론 뭐 아시다시피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네. 예, 좋고 그리고 성남에서 지금 재개발이 돼서 나오는 입지 중에 가장 좋은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주변에 보면은 지금 재개발 구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를 일단은 해도 괜찮고요. 네. 투자를 한다면 저는 그
최소한 30평대는 투자를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량도 이쪽에 상당히 많지만 네. 그래도 지금 뭐 소형 평형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30평대는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예, 이게 이제 어떤 가족 단위로 산다면 네. 그래서 30평대 정도로 가면 좋고요. 그리고 이쪽도 지금 개발이 있고 이쪽도 개발하고 지금 다 재개발들 추진 중이니까 나중에 재개발되면 여기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저는 찬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30평대 정도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문자도 볼까요? 구리시 토평동에 한일 UNI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보유를 할까요? 매도를 할까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거주를 하시는지는 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구리시 토평동 한일 UNI 이곳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소장님? 자,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지금 이 아파트는 이게 사실은 이제 올해 되면은 이제 재건축하고 이게 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봐야 네. 되는데 주변에 지금 지하철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지하철이 없는데 여기 그 장자 이 사거리라고 돼 있는데 이쪽에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들어와요. 네. 예, 별내선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 역세권이 되겠죠. 네. 바로 역세권이 돼서 앞으로의 가치는 괜찮거든요. 예,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거주를 한다면 네. 거주를 한다면 뭐 여기 어쨌든 지하철도 생기고 역세권이고 하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를 투자 목적이다. 네. 계속 투자 가치로서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곳이다 보면은 이미 이런 8호선 연장선, 별내선 연장선 이거 이런 호재는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주를 하면서 기다린다면 좀 더 거주하면서 오를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전화를 통해서 상담 도와드렸던 시청자님도 그렇고 만약에 또 이곳을 매도를 한다면 어디를 가야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이번 주 세미나 오면은 아마 도와주시겠죠? 네, 지금 뭐 그 상당히 어떤 사람은 어느 쪽으로 투자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이쪽으로 투자하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보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자를 네. 해봤던 분들은 아는데요. 네.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는 상당히 헷갈리기 쉽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가만히 제가 보았을 때, 과연, 이분들을 어느 쪽으로 투자를 시켜야 이익이 극대화될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내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꼭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금액에 맞춰서 이익만 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금액이 작다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 때문에 고민이 된다 이런 분들도 이번 세미나 오시면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화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6766-0200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같은 번호로 전화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예. 네,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아, 예. 여기 그 중구 만리동 그 11-1번지 그 KCC 파크타운인데요. 101동에 네. 그 지금 현재 그 거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향후에 지금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준공이 돼서 이제 현재 한 14년 정도 됐고요. 네.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네.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럽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은평구 그 연신내 쪽에 그 양우건설에서 그 네. 이제 현재 그 사업 승인이 나서 2024년도에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할 건데 네, 네. 혹시 이제 그쪽으로 제가 이제 갈 생각이 좀 있는데 네. 그쪽에 보니까 뭐 GTX 들어온다 그러고 그리고 네. 전철역도 이제 가깝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구 만리동의 KCC 파크타운에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데 14년 정도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오를지 미래 가치가 좋을지 궁금하시고 또 연신내 쪽에 양우건설에서 2024년에 입주를 할 이 아파트 보고 계신데 이곳으로 또 갈아타기를 하면 어떨까까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이게 파크타운이 이게 오래됐잖아요. 10년 넘었죠? 예, 14년 됐습니다, 지금. 이거 오피스텔이죠? 예, 맞습니다. 예, 오피스텔로 지금, 그럼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거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그래도 그 당시보다는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본래 오피스텔은요, 이렇게 그 사실 잘 안 오르는 상품이에요. 이 차익이 잘 안 나는. 예. 그런데 차익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래도 차익이 난 이유가 주변에 이쪽에 이제 그 잘 아실 거예요.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고. 예. 북부 역세권 개발. 하나건설인가? 예. 예? 하나건설인가요?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북부 역세권 예. 개발하지. 그리고 이쪽으로 저기 뭐야 그 서울역 고가 예. 개발한 거 있죠? 예, 예 있습니다. 예. 서울로. 예. 예 서울역 고가 개발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서울역 개발에 호재도 있고요. 서울역에 예. 지금 그 지하로 는다는 거 아시죠? 서울역. 예, 예. 그래서 예. 용산역까지 이런 호재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 아파트가 오른 거예요. 아, 이 오피스텔이 오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그래도 잘 하신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마 다른 쪽에 가셨으면은 이게 오르질 않았을 거예요, 별로. 그런데 맞습니다. 예. 예, 이 주변에 여기 지금 이런 호재들 근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우리 그 이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오피스텔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주변에 이런 호재들 주변에 붙어있기 때문에 오른 건데 근데 지금 파시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요. 건물도 예. 지금 이제 한 14년, 15년 정도 됐고 지금 뭐 이제 제 상식으로는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그 오르지 않는다라고 예. 이제 예, 예 맞습니다.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여기가 이제 그 주거 용도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제 아파트 쪽으로 좀 한번 이사를 좀 가볼까 싶기도 해서 아니 근데 지금 제대로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예. 오피스텔은 우리가 새 오피스텔을 사서 이게 10년이 넘어가잖아요. 예. 10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고쳐달라는 것도 나오고. 이 노후도가 갑자기 심해져요. 월세 받는 예.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오피스텔은 10년이 저는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10년 넘으면 안 된다. 그전엔 매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 지금 2억 이상 올랐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을 낼 게 아니라 매도를 하시고 연신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예, 연신내가 그쪽에 연신내가 본래 그 이 집값들이 본래 안 오르던 곳이에요. 예, 예. 아시다시피 뭐 불광동도 그렇고, 근데 그 GTX의 호재의 영향이 무지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앞으로도 지금 연신내 역 쪽에 역세권이라면 그 분양권을 사신다는 거잖아요. 아, 일단 그 거기 뭐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지금 그 조합원 모집을 해서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예예. 지역주택조합? 예. 아 지역주택조합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아니 지역주택조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본 지역주택조합들은 이게 제대로 되는 걸 저는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땅을 파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 철거를 하고 했는데도 거긴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합원 모집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 예. 예, 그럼 아직도 멀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거기는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제가,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양우 건설에서 짓는 그, 양우 내안의 트라리움. 트라리움. 예. 양우 내안의 트라리움. 예, 예. 제가 이거는 방송 끝나고, 예. 한번 제가 내일 가가지고, 회사 가서 정리를 좀 해가지고요, 여기, 좀 알아보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냥 아파트인 줄 알았더니 지역주택조합이면 한번 걸러볼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세대수는 지금 한 94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게 땅을 95%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지역주택조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95%가 매입이 됐는지 아니면은 60%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건 한번 체크를 해서 할게요. 일단 근데 방향은 그쪽 연신내역, GTX역 인근이라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건 제가 한번 해서 제가 꼭 문자로라도 한번 그걸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구 만리동에 가지고 계신 물건을 이제 매도를 하고 연신내 쪽으로 갈아타기 전략은 찬성으로 드렸는데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요. 이 중구 만리동 보니까 입지가 워낙에 좋은데 또 아직 개발이 안 된 곳들도 많더라고요. 앞으로 전망은 아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좋지가 않을 것 같다고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가 왜 그러냐면 입지가 좋아서 네. 입지 좋은 데들은 결국 어느 순간엔 다 개발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27년 하면서 느낀 게 그래서 단지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쪽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다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저 강동구 네. 예, 길동에 있는 강동 DN 서밋 오피스텔 네. 그거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전세 끼고 사면 네. 한 투자금이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네. 그 이곳에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 DN 서밋 오피스텔인데 전세를 끼고 사면 한 7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소장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매주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네. 이쪽에 혹시 예. 지금 바로 여기 구분다리 역에 네. 붙어있는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이에요. 예, 예. 예, 아주 바로 붙어있네. 그래가지고 입지는 좋은데 혹시 이 동네, 예. 이 근처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예, 저는 저 네. 명일동, 명일 4만 아파트에. 명일 4만 예. 아파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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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는데요. 예. 그 저 새 오피스텔이고 예. 5호선 구분다리역도 가깝고 예. 또 수요도 많을 것 같아서요. 예, 수요도 많고 새 오피스텔이고. 네. 새 오피스텔 맞죠? 아, 네, 그럼요. 그거 새로 예. 진 거예요. 예, 예. 지금 보면은 이 명일동 4만 아파트 아주 좋은 데 사세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아, 네, 네. 예, 이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이거 재건축 연한은 안 됐지만은 여기가 네. 유일하게 명일동에서 네. 상업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나중에 재건축하면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아, 명일동에 네. 바로 여기 명일역, 아니 명일역이 아니라 여기 무슨 고동역 바로 역세권이고 네. 예, 거기에 또 9호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네.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좋은 지역에 사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여기가 괜찮다는 곳이죠? 아, 여기 그 아파트는 괜찮은데 살고 계시는 데는 네. 이 오피스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피스텔은 네. 일단 네. 첫 번째로 새 걸 지금 살려고 하시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구분다리역 이 주변이 네. 이쪽 주변이 일자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이쪽이 제가 알기로는 다 주거지역들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일자리가 없잖아요. 네. 일자리가 없는 데들은 이게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월세를 받든지. 근데 지금 목적은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러면 예, 이쪽으로 올라가나 해서요. 예,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세를 받는 거나 이런 건 새 오피스텔이고 바로 역세권이 괜찮지만은 네. 그래서 딴 쪽으로 여긴 매매가 얼마나 돼요? 아, 3억 정도요. 3억이요? 예. 3억. 전세가는 2억 3천. 2억 3천. 그럼 네. 7천만 원 투자네요. 아, 그렇죠. 네, 7천만 원 전세 끼고 투자를 해보시려고. 네. 그러려면은 여기다 7천만 원 투자하지 마시고요. 네. 강남으로 오세요. 강남권에 네. 강남권에 오피스텔 7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곳 있거든요. 자, 아, 강남권은 오피스텔들 가격 올라요. 왜냐하면 직장들 많고 변화가 생길 네.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맞지. 이쪽은 네. 그냥 거주 주거 지역이라서 이게 시세 차익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향을 한번 그쪽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저기 새 오피스텔이고요. 예. 가격도 오른다고 해서 또 주차장법이 예. 3월에 뭐 또 바뀐다고 해서요. 예, 3월에 바뀌었죠. 예, 바뀌어서 아, 예. 오피스텔이 희소 가치가 커져요. 앞으로. 아. 예, 그래서 그게 한마디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그거는
강의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분양가가 새로 짓는 3월 1일 이후에 새로 짓는 오피스텔들은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오피스텔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지금. 네. 예,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또 이 전월세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 있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쪽으로 또 월세를 받으려고 오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오피스텔의 위상이 좀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시면은 네. 상당히 가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신 거는 한번 네. 세미나에 오시든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꼭 네, 이번 주 세미나 참석하셔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 들어볼게요. 어떤 고민 가지고 네. 계세요? 아, 마곡이에요. 네. 쓸데없이 13단지 네. 앞으로 향후 전망하고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마곡의 힐스테이트 13단지 앞으로 전망과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예, 투자 목적도 있고 향후 뭐 거주할 의사가 있으면 또 거주도 하는 쪽도 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곳 네. 앞으로 향후 전망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소장님 받아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13단지 좋은 데 가지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마곡 도시개발구역 이쪽도 행정타운 들어오고요. 예, 예. 예 행정타운 마곡 그 엠벨리 마곡의 가장 대장주가 네. 마곡 엠벨리 7단지인데 네. 여기도 상당히 위치가 괜찮은 곳이에요. 네. 예, 그래서 마곡역 바로 역세권이고 마곡역 네. 위쪽에 이쪽에 네. 이제 스타필드도 들어오고 하는 호재도 있고요. 네. 아직 마곡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마곡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그 요소가 지금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보유를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그게 나중에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 지금도 올랐지만 지금 오른 것보다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번 주 세미나가 소액으로 강남에 투자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전화나 문자 온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이번 예. 주 세미나 가면 정보 얻을 수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우선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전화 통화도 했었고 그러니까 네. 하여간에 많이들 오셔서 궁금증 풀어가시고 그리고 과연 투자를 과연 진정으로 할 때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될지 투자 방법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한정우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